하이레벨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원 4개를 겹쳐서 그렸을 때 색칠한 사각형 3개의 둘레의 길이의 합은 몇 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에서 답을 구하세요. 자, 여기의 길이가 40cm고 원이 1개, 2개, 3개, 4개 있습니다. 그 여기가 사각형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지금 여기가 원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름보다 반지름을 구하기가 쉬워요. 자, 반지름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40 나누기 5는 8cm입니다. 여기의 길이는 8cm고, 여기도 8cm겠죠. 자, 색칠 사각형 3개의 둘레의 길이의 합인데요. 자, 여기 길이의 합을 구하려면 여기가 8cm죠? 그러면, 자, 여기도 여기가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 여기도 원의 반지름이므로 8이 4개 있으므로 8, 4, 32cm입니다. 사각형 1개 둘레는. 자, 3개 둘레의 길이의 합음으로 32cm가 3개 있으므로 32 곱하기 3은 96이므로 사각형 3개의 둘레 길이 합은 96cm입니다.